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500m 정도 될것 같네요. 500m 정도 될것 같고, 횡단보도 한번 건넌 것까지 해도 한 7-8분이면 넉넉할 것 같아요. 신축 첫 입주 3룸이고요. 안방이 요즘에 사실 신축들이 주인 세대 3룸도 방이 작은 곳이 많아요. 근데 여기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 안방이 신축주로 굉장히 크고, 벽걸이 에어컨 있고요. 여기 안방 화장실도 화장실도 되게 넓은 편이고, 여기 보시면 TV 있고 거실도 넓고 주방하고 주방도 넓습니다. 되게 방은, 여기는 이제 거실 화장실이고, 화장실은 그러니까 안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총 두 개고, 여기 저 TV랑 TV 다이 이것도 옵션인지는 모르겠어요. 옵션인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방 인덕션은 옵션일 것 같고, 인덕션은 옵션이고, 여기 세탁실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냉장고 공간 따로 있고, 지금 가격이 3억 3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신축 주인 세대가 작년에는 3억 3억 천하고, 올해는 이제 3억 뭐 2천 3천 4천 5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요거는 방 크기 생각하면 가격 대비 현재로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여기 작은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 있고, 아까 안방에도 벽걸이 에어컨 있었죠. 각 방 세 개 다 에어컨은 방이 하나씩 달려 있네요. 방 세 군데 다 에어컨은 달려 있고, 역에서 가깝고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 따로 있고,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나 모르겠네. 네. 신축주고 굉장히 좋네요. 별로 사실 3억 3천이라 그래서 요것보다 방 하나 사이즈 더 작은 정도가 많아요, 신축도. 근데 안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방 전체적으로 넓고, 특히 안방 화장실이 요 정도 사이즈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오래된 집은 넓은 집이 많죠. 오래된 집은 넓은 집이 많지만 요즘 지은 집들은 다 작은데, 그런 거 비해서 아주 넓습니다.